내일 장에서 시초가 공략하면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김지은 팀장님. 네, 하나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 태양광 협력 흐름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뭐 탈북 중국에 대한 공급망 구축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향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산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상기후라든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 법안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1.4 기가와트 모듈 공장에 대한 설립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폴리실리콘의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사업도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뭐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올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OCI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웨이퍼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인곳 웨이퍼 생산 기업인 웅진에너지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인수를 하게 된다면 캐파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뭐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얻을 기대감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원전이나 풍력, 태양광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먼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는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았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4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담아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뭐 시초가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3만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8,000원인데 이 라인을 뭐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세를 분출하게 된다면 42,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000원을 제시를 할 건데 22,000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산 라인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라인 꼭 지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2.4%대 내림세 기록했네요. 시초가 공략해 보시고 목표가 38,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우림 P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설비 그리고 중장비, 이 정밀기계 분야의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이 굴삭기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죠. 중국의 판매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증가하면서 이 굴삭기 섹터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재건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의제가 우크라이나로 됐고 젤란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복원에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가능성 존재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PTS가 이 굴착기 그리고 광산기계, 이 크레인 등에 사용되는 트랜스미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항공 부품, 방위 산업 부품, 풍력 발전 설비 부품까지도 생산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감속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로봇 분야 또는 방산 분야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항공 부품 쪽도 그런 쪽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신사업으로 이 전기차 기어박스까지 생산을 하면서 이 전기차 섹터랑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력으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5,000
6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수를 5,370원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370원이 일봉상 종가 이탈할 시에는 그때는 이제 손절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7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PTS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업의 전기차까지도 엮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을 좀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700원. 오늘장에서 3.7%대 낙폭을 기록했네요.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